할렐루야!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예배드리도록 은혜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부터 한번 힘있게 합시다. 하나님의 살을 입어 이제는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인턴스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풍성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이 하루가 한 주간이 평생이 아니 영원토록 주 안에서 복되고 성의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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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자 예수님을 아십니까? 다 같이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다 같이 더 큰 소리로 아멘. 알지요. 아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도 여러분을 아실까요? 알지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라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멸망받을 자도 아시고 구원받을 자도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럼 바꾸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받을 자로 아실까요? 그때 아멘! 하는 자는 복 있는 자지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사람 가운데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장로님에게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 3살입니다. 3살이라니요? 제가 세상 나이는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지가 이제 3년입니다. 그래서 3살입니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알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이야기하면 하나는 오이다, 하나는 기노스코입니다. 오이다는 직관적 지식이에요. 내가 뭐 들어서 알고 뭐 간에서 아는 거예요. 이 기노스코는 체험적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오이다는 무엇에 간에서 아는 거지만 기노스코는 직접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을 알고 양을 나를 아는 것이. 15절에서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으니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안다는 소리 두 번 나옵니다. 15절에서도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다 아는 것이 두 번 나옵니다. 이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로 기록합니다. 기노스코. 내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관해서 알아요. 나이도 많고 좀 젠틀하고 미국 대통령이죠. 압니다. 그것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는 그를 아는데 그는 나를 몰라요. 왜? 그분에 관해서만 알고 직접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집사람, 내 아내를 내가 잘 알아요. 이 아는 것은 나도 아내를 알고 아내도 나를 압니다. 왜?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어요. 지난 5월만 50주년이 지났어요. 50 동안 같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면서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알고 아내를 나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 우리 목자고 우리는 예수님 양입니다.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나를 아는 것 같다. 이것은 상호 아는 거예요. 예, 양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양을 알고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상호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그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양들은 예수님이 예, 이 땅에서도 이 땅 떠나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이게 알아야 돼요. 나도 예수님 알고 예수님 나를 알고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거고 승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이제 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곳에서 그 사람들은 주님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순도도 했어요. 교일도 요즘 말로 하면 교일도 많이 했어요.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는 모른다고 하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신랑이 올 때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처녀들은 우리 교단은 성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기름을 구해와가지고 보니까 문이 다 닫혔어요. 열어주셔서 문을 두드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많은 사람이 다니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모른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구원의 대상자로 내가 책임져 줘야 할 대상자로 나 너 알지 못한다. 그치? 그런 게 많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녀서 예수에 관해 잘 알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나도 예수님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날 챙겨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관해서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알고 바로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을 이제 악수도 하고 가까이서 보고도 했다 그죠? 그런데 만나기는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조일래 목사입니다. 예를 들면 아유 그렇군요. 이렇게 깊이 있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못 만났다 그거죠. 그럼 그렇게 깊이 대화하면서 만났으면 나도 대통령하고 대통령도 나를 알 건데, 그냥 많은 사람 가운데 악수하고 손 흔들고 이렇게 만나면 분명히 얼굴도 보고 만나기를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를 아는데 그는 나를 몰라요.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나도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요 1967년 5월 말경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전부터 예수님 알았죠. 그 후에 변화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는 한 자기 지식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가두고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핍박자에 순봉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위에 그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전에도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의미롭고 위엄 있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로다, 나는 죄인이로다, 입술이 부정한 내 가운데서 망으로 하신 여호와 하늘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변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봉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보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년 후에 내가 뉴것을 토세한 것이 있으면 사변화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간사람 나눠주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성경은 네, 찾고 구하면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마시고 예수에 관해서 듣기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름 순례 기간인데 최고의 기독교 교육은 예수에 관해서 잘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직접 만나도록 해주는 교육이 최고의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예, 알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깊이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통,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은 우리 만나고는 스쳐 지나가려고 만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함께 사귀고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5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지. 그 나무는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랬지.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어서 진행이 통하고 서로 이렇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스쳐 지나가면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며 교제, 사귐, 교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기도는 우리 주님과 대화합니다. 또는 예배로 이는 저는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주님과 계속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신랑 맞이하는데 실패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문을 두드릴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다 같이 시작. 그런 적 깨어있어라. 너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믿습니까?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늘 주님과 따로가 아니고 주님과 교통, 교제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더 잘 알고 승리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나 핍박이나 어떤 상황의 건 속에서도 예배 빠지지 마시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늘 감히 승리하시는 늘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깊이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는 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마음도 몸도 피곤했겠지요. 그래서 이제 날이 새고 있으니까 이제 그물을 씻고 집으로 가려고 배에다 바깥 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배를 타시더니 이 배를 육지에서 좀 떼라 그럽니다. 밤새 고가마를 못 잡았는데 기분 나빠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집에 가자야 되는데 뭐? 내려! 그러니까 안 했다 그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께 순종해서 육지에서 배를 뗐어요. 왜 그 순종을 왜 했을까? 저는 생각할 때 그 당시 예수님이 소문이 났을 거고 뭔가 그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그는 예수님에 관한 이 지식, 소문들 때문에 호기심도 있고 관심이 있어서 배를 태우고 그렇게 떼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피곤해도 그렇게 했을 거다 보는 겁니다. 예수님 배에 타시더니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요. 그때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쭉 늘어서시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거예요. 그 배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듣잖아요. 듣다 보니까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에요. 특별한 분이에요. 이분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말씀 옆에 듣다 보니까. 근데 말씀을 다 마치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 고기 잡는 거야. 자기가 어부인데 자기가 전문가 아닙니까? 그리고 낮에는 고기를 잘 안 잡히니까 지금 그물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 투망 좋아하는데요. 투망 깊은 물에 치면은 투망 가라앉기 전에 고기 다 도망칩니다. 그래서 투망은 여울이나 물이 얕은 곳에 투망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도 안 맞고 뭐 위치도 안 맞고 깊은데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네, 자기 생각과 뜻과 경험과 상식이 안 맞지만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리다. 자기 말씀 들으면서 순종해서 결과로 말씀 듣고 들으면서 예수님 보통 교회에다 선생이다 그지. 그 선생님 말씀에 이제 그물 내리리다. 그물 내리는 거예요. 내렸다가 나중에 그물 잡아당겨 보니까 고기가 엄청 잡힌 겁니다. 그냥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고기 마에 잡힌 걸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 물을 기쁘게 내린 보통 상식 맞지 않는 순종을 했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것을 베드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종하지 못했다면 나 예수님 알아. 우리 배 타고 말씀자도 있어. 그래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순종이 어려운 순종을 함으로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많은 사람들이 잘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내가 들은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순종 안 합니다. 내한테 별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 희생이 별 대장 힘들지 않으면 순종하고 많은 희생이 따르나 힘들면 놓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이야 뭐 누구 행함으로 받나? 구원이야 믿음으로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봅시다. 다 같이요. 이와 같이 행함은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요. 22절. 네, 다 같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말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되는 것도 알 수 있고 행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자라지 못해요. 그러면서 26절에요. 2장 26절에 보면은 예, 영혼 없는 몸이 죽음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는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언제는 행함으로 구원받나 그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지 모르지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을 내가 만나서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고 목자가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는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양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순종해야지요. 민다고 말만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참 믿음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진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게 되면 말씀 듣고 행하면 주초를 반석에 놓은 자와 같고 행하지 않으면 주초를 머리 위에 놓은 것 같다 그치? 다 무너진다고. 행함 없는 믿음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행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정확하게 제대로 알 수 있고 정말 행해야 말씀의 권위도 깨닫게 되고 행해야 복도 받게 되고 정말 그렇게 순종하기는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할 때 네, 기적도 경험하고 간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간증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더 힘이 있고 뜨거워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로만 민다고 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말고 유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예, 더 높아질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첫째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뭐 공간복음 다 있습니다. 22장 예, 26절에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다 같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그 다음 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데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 첫째 계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내 대신 죽어줬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인데 그 진실을 믿는다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만큼 주인을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 하면서 주님 나를 죽으셨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차례입니다.
고백하지 않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고백하지 않겠어요?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아, 좀 사진이 좀 커지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에 카메룬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옆에 두 분이 계신 분이 그 카메룬 성결교회 장로님입니다. 카메룬 성결교회가 세워진 지가 30년 정도 넘됐는데 첫 장로님 열 몇 분을 세웠어요. 그중에 여자 장로님도 몇 분 계셨는데 그 옆에 계신 여자분도 장로입니다. 이분 이야기를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자고 한 겁니다. 이분이요, 이제 그 가족이 많아요.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요. 그런데 카메룬은 1,000불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30분의 1도 안 돼요. 국민 소득이 가난합니다. 근데 가난한 나라는 또 자녀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좀 수입이 있으면 많은 가족이 붙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깜과 장로인데 이분이 집사 때 이분이 은행을 다녀요. 은행. 한국도 은행 다니면 옛날에는 좋은 직장 아닙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그렇게 못 사는 날에 은행 직원은 세상 말로 왔다죠. 그리고 그 수입 가지고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남편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뇌를 다쳐서 직장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은행 다니면서 벌어서 많은 가족이 다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점장이 주일도 교회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 압박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일날을 은행 직장을 택할 것이냐 예수님 택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깜과 집사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직장 때문에 주님을 버릴 수는 없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직장에 사표를 낸 거예요. 예수님을 택한 거지요. 그리고 선교사님 앞에 와서 그런 겁니다. 목사님, 저 직장 그만뒀어요. 목사님도 그런 과정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첫마디가, 아니 무슨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아, 다음 대책도 어떡하려고 그냥 뒀어요. 아, 그 많은 가족 어떻게 먹고 살리려고요. 목사님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을 택하고 직장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은 없는데 이 가족은 많고 이분 수입이 아니면 못 사는데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목사님에게 발등이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더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직장 알아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그분 물었어요. 집사님,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 농촌 출신이라 농사 짓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학교를 지으려고 땅을 사놨어요. 이 편편한 농지도 아니고 그냥 산 아래 기슬에 약간 평평한 있는 땅을 사놓은 거예요. 그 이제 학교도 짓지 않고 땅만 사놓은 상태였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우리 땅 거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비어 있으니까 거기 농사나 지으세요. 가족 입이 풀째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말씀이요, 자기는 깜짝 놀랬대. 창세기 보게 되면 이삭이 농사 짓는데 100배나 소출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 복을 주시더래요. 농사를 짓는데 막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게 되고 세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많으니까 한 자녀는 나중에 독일로 유학을 가고, 한 여자 뭐 딸은 뭐 의사가 되고, 또 한 아들은 또 캐나다 유학을 가고, 캐나다 유학을 가가지고 백인 여자하고 결혼을 했대. 흑인이, 흑인 남성이 백인 여자하고 결혼한 것은 큰 꿈이랍니다. 예, 백인 이 여성이 흑인 남성하고 결혼한 일은 별로 없대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백인 여자하고 아들이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그 집사가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그때 제가 은행을 계속 나갔다면 제가 어떻게 이 복을 받았겠습니까? 은행의 수입으로 어떻게 자녀를 며칠이나 유학을 보내고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장로님 됐어요. 그분은 자기들이 지금 너무 효도한데, 그래서 뭐 사는 거 걱정 없고 그냥 지금 뭐 그냥 기쁜 얼굴로 교회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장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그의 믿음에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정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 사랑하는 마음 있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덜할 겁니다. 저도 여러분 이미 많이 들은 대로 67년도 5월 말에 주님을 만났고, 68년도 2월 말에 우리 아버님께서 친척들 우리 집을 불러 모으시고는, 너 예수냐 대학이냐 택해라, 예배당 계속 나가겠다면 대학을 다시 보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시킨 공부도 온통 억울하고 넌 내 자식이 아니다. 그때 저는 망설이지 않냐고, 아버님 저는 대학을 못 가서 못 갔지 예수님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집안의 방안의 분위기가 사나해졌습니다. 그 묵은 분위기 속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바깥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날 위해서 목숨도 버려주셨는데 주님과 대학을 어떻게 바꿉니까? 목숨과도 못 바꿉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소리는 내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내가 대학을 택했다면 내가 주님을 아는 깊이는 지금과는 다를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면, 주님을 깊이 알고 바로 알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현세서와 내세서 나를 영원토록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서 순교할지라도 그의 내세는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으로 주님께서 더 크게 보상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도 좋고 세상도 좋은 게 많지만 주님을 목숨 바쳐서
가장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더 아시고 더 바로 잘 알아서 영원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